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벽하고 더 훌륭하고 더 유일합니다. 이걸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태영아 부모님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렘넌트 키우면 반드시 아이는 렘넌트로서 성공할 것이다. 믿읍시다. 이과의 내용, 이과의 본문 내용 은혜 받으시고 이 제목에 그대로 그 젖을 먹이자. 아, 이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묵상, 기초 메시지 같이 나누고 이 태영 유초 때부터 완전히 여기에 이걸 먹이려고 해야 되거든. 틀림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방황하지 말고 육아를 어떻게 하지? 예, 배울 것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내용이 자 본문이 좀 긴데 어디까지 이제 가는 데까지 읽어보십시다. 한번 긴데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하니 찻선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까지 읽으십니다. 이제부터 아이를 계속 낳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 낳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
야곱이 그 동쪽 바다 나람 하란까지 멀고 먼 길을 간 거예요. 도착했어요. 먼 길을 가서 도착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가가는 거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이 낳는 거 두 가지예요. 기록이. 성령께서 왜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곱의 일상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삶이 이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추려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을 이해하도록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이 전래동화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권선징악이 되고요. 사람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놓고 그런 인간적인 잣대로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래동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어머니 리브가죠. 아니 자기 뱃속으로 난 두 아들을 왜 큰아들은 몰라라 그러고 둘째 아들만 싸우덥니까? 만약 우리 옆집 아줌마 그러면 이상한 아줌마라고 분명히 제가 그럴 겁니다. 평균 이하의 엄마입니다. 우리 눈으로 딱 보면. 그죠? 성경은 한 번도 리브가를 이상한 엄마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아버지죠. 이사. 자기를 속였는데 족장시대 아들이 아버지 속이면 돼요? 그건요. 막 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능력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 아들을 그대로 축복만 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로서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그 언급이 한 번도 없네요. 그렇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여호와가 만났는데 한마디도 그런 권선징악의 내용이 없어요. 야곱을 바로잡으려 한다든가 정신체력 이렇게 갱신시켜준다든가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의 아껴놓은 완벽한 축복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러므로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다 하는 거 이제 드디어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는 주권의 눈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란으로 가다가 28장에서 야곱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 늘 어머니를 통해 듣던 그 여호와. 어렸을 적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너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너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가 상속받아야 돼. 너가 축복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무수히 들어왔는데 하란으로 가다가 그날 밤에 여호와를 직접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듣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 받은 축복 받은 언약대로 29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딱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라헬입니다. 여호와를 만났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계획이 뭐냐 하면 렘넌트의 결혼과 그리고 이 렘넌트의 미래 후대 운동입니다. 다락방은 아르디시 운동합니다. 이 시대에 렘넌트들의 결혼과 이들의 미래 출산과 지금 우리들의 출산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르디시 시대에 렘넌트의 결혼과 출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후대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70인 가족, 열두 지파, 큰 민족, 세계 정부, 가나안 정부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이제 후대란 관점으로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 제 식대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 정신으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내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래동화 수준으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말씀하면 우리도 말해야 되고 성경이 진행하면 진행해야 되는데 간단하죠. 그러니까 후대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게 이거였구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쫙 보이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언약과 후대라는 내용. 후대는 언약 안에 있었더라. 언약은 후대를 지목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의도였고 주도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제 딸이지만 이게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요 주일날 유목사님 메시지에 요즘 중직자 시대 메시지 나오잖아요. 핵심에서요. 중직자라는 주제를 딱 잡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중직자 메시지 언약이 쫙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늘 체험했잖아요. 맨날 비슷한 성경 구절. 비슷한 내용인데 중직자 그러면 그게 맞춰 쫙 나오고 렘드 그러면 그게 맞춰 쫙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후대라는 관점으로 성경 보니까 쫙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줄 서는 거 있죠. 쫙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작지만 이렇게 제 작은 소견이지만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아브람 사라.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25년 만에 렘넌트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을 장가 보는 얘기까지 성경이 딱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이들의 비전과 이들의 미래 결혼까지 내다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은 내 여성과 더불어서 20년 안에 12 아들을 낳습니다. 후대 공동체를 위한 발판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 안에 뜻이 열국의 아버지란 위대한 큰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씨처럼 씨앗처럼 미래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열국이다. 열국의 아비다. 공동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시간표는 야곱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렘넌트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다락방 렘넌트들의 여정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후대 공동체 시간표예요. 이게 뭔가 하니 전부 다 주권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걸러내시고 딱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발표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딱 필요한 얘기 군소리 잔소리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스토리에 이 렘넌트의 여정을 쫙 보십시오. 이들을 낳고 결혼을 딱 시키고 이 렘넌트 가서 결혼을 하면서 후대를 어떻게 낳고 하나님의 주 사역입니다. 이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 우리 언약 제목, 기도 제목 잡으면 되거든요. 자, 이 야곱이 공동체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내 여성과 함께.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 여자 이 순서 배열조차도 주권입니다. 전 예전에 이런 걸요, 몰랐거든요. 후대 관점으로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하, 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게 이제 너무 쉽게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척척척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만 내 임의대로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할 건 없거든, 성경은요. 그냥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안에 이 렘넌트가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결혼을 그리고 후대를 축복을 받고 출발했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라반의 딸과 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28장 2절에 아버지가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축복받았고 와서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야곱이 거기 가는데 도착하는데 일이 뭐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사가 일상사가 많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요걸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목적이 동쪽으로 가서 첫 번째 목적이 결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 다른 건 14년 돈 월급 안 받고 14년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장가갑니다. 장가가요. 너 내 품삯 줄게. 품삯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돈 안 받고 장가갈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장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부터 가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재산대로 모으고 뒤에 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출산. 자,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의 출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열두 아들을 낳죠. 레아가 여섯 아들을 낳았어. 그 반을 다 낳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첩을 줘가지고 둘을 낳게 하죠. 레아도 자기 나는 여종 없나 나도 종이 있다 해가지고 실바를 첩으로 줘서 둘 낳습니다. 열이죠. 이때 이 시간표가 라헬 시간표 이제 왔어요. 라헬을 통해서 둘을 낳게 함으로 열두를 딱 채웁니다. 라헬은 이 둘을 낳고 바로 사망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정확한 레몬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목에 차고 계신 그분의 시계가 가르치는 것,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레몬드입니다. 그 시간표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요. 복음과 레몬드. 이 시간표, 이 시계 하나, 바늘이 그게 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다락방 시계 보여주는 두 가지 지침. 하나 언약 완전 복음, 하나 렘넌트. 메시지를 받을 적마다 한번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딱 이렇게 정리해. 이게 미래까지 쫙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복음 운동과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걸 통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속아서 자기는 라헬을 원했는데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유, 주권적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게 속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요. 맨날 너무 속이 되니만 잘 속내나,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 야곱이 헛소리 같은 소리를 해도 전부 다 주권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 늙어 죽을 때가 다 되는데 빨리 상속해야 되겠다. 아니, 오래 더 살았거든요. 야곱을 보내가 열두 아들 낳고 오는 거 확인하고 한참 살다 죽었거든요. 그것조차도 헛소리 같은데요. 참 이게 대단히 신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주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스타일로 내 계획대로 일하는 나는 나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렘넌트 언약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언약 잡아야 되거든요. 언약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게 우리 다락방 특징입니다. 언약 안에 응답 안 오면 안 움직이는 게 다락방 특징이고 언약 보이고 응답 따라가는 게 다락방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부모 그대로 그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이 딱 들어있거든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줄곧 그 얘기를 계속 태양아 메시지에서 하는 거예요. 속은 것 같지만 라헬과 결혼을 했더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알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금방. 아하, 그렇구나. 라헬과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 거의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엥간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출산을 경쟁적으로 막 투기를 하면서 여성들이 라헬과 레아가 투기하면서 막 계속 출산 경쟁이 붙어요. 그러면서 여종을 막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낳아간다. 이러다 보니까 네 여자가 모였고 그렇게 낳다 보니까 열 아들, 열두 아들까지. 라헬이 처음부터 아이를 낳았다라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시계 시간표가 랩드 시간표를 딱 가지고 타임을 탁탁 시간표를 조절을 맞추는 겁니다. 역사 이게 역사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분이 역사를 섭리합니다. 터치하신다 이 말 탁탁 이렇게. 우리는 우리 보기는 그게 실수고 우리 보기는 그게 인간성이 좀 못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손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29장 31절에 보면 아까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해서 못했지 왜 그의 태를 여십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게 태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이따 야곱의 열두 아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놓고 딱 이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이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태를 여십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를 하나님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장 저기 뒤에 22절에 가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시계 하나님의 손목에 시계가 딱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라헬이 아 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주권적인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한 아들, 열둘 아들 딱 낳고 바로 데려갑니다. 의사가 차트를 이렇게 적은 것은 라헬은 산고로, 난산으로 산고로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데려가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장가 갈 수 있도록 언약적으로 언약 성취에 장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름이 사라지듯이 라헬도 열두 아들 딱 낳고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라헬은 왜 태를 닫아놓냐 하나님의 계획 열 아들 될 때까지 태를 여시는 그때 그리고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게 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말해요. 그분의 손에 차에 손목에 한 시계를 말해요. 가이로서 이 시계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고향으로 이제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야곱의 공동체 시간표를 이해하고 보면은 전부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첩에서 난 아들들이 많습니다. 서자들이 많은데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첩에서 난 자식들이니까 그럴까요? 야곱은 첩에서 난 아들들도 열두 지파의 완벽한 대표로 딱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전 예전에 이걸 몰랐거든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첩에서 난 아들인데 서자라고 다 제외시켜요. 심지어 이삭은 서자가 아니고 자기 부인에게서 난 큰아들인데도 애선데도 언약에서 제외시켜요. 야곱은 첩에서 난 자식까지도 열두지파의 완벽한 대표야. 열두지파의 대표란 말이에요. 두령들이란 말이에요. 한민족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열두 아들의 공동체 발판의 시작.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렘넌트 시간표로 짜여져 있어요.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성경이요. 다락방 성도가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메시지 받으신다면 털림없이 이게 나옵니다. 삶이 우리의 사역이 털림없이 렘넌트 회복과 맞춰져 짜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교회 사역과 교회 기도 제목과 교회 재정 투입과 이런 것들이 언약과
그리고 렘넌트 운동으로 반드시 짤져가기도 했습니다. 성령인도 받는다면. 아르디시아 맞추게 돼 있거든요. 틀림없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싹 다 렘넌트 회복, 렘넌트 축복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핵심 메시지 듣고 어제 강단 메시지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복음 운동하시고 렘넌트 운동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3번 다락방의 렘넌트 공동체 시대입니다. RTC 시대. 우리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첫 번째 청년 RTC 시대 청년의 결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이걸 알고 기대해 줘야 되죠. 사단은 렘넌트의 결혼 방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비전 모르게 하고 그냥 이 비전 모르면 특히 이 부분에 전에 말씀한 성과 결혼 후대 이걸 이제 언약적으로 예를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계획이 이것을 통해 성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성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줘야 돼. 계속 주면 되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성을 통한 언약 성취, 결혼을 통한 언약 성취,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루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듣거든요. 들으면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본능으로 살죠. 성, 결혼, 후대. 본능적이에요, 그냥. 그냥 우리 인간 세포 안에 정보는 그냥 이 호르몬 역사 그냥 본능이고 사회의 문화적이고 이렇게만 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받아야 될 축복 이 본문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나온 대로만 정리한다면 첫 번째 어머니에게서 자 우리 젊은 청년들 레몬들은 어머니에게서 축복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랑 축복 안 받는데 세계 살린다고요? 렘넌트라고요? 아니 그건 잠깐 좀 멈춰놓고 먼저 어머니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축복받듯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듯이 렘넌트는 아버지에게 조금도 구김살 없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이게 내 인간적으로 자식 어떻게 줘도 그거 아니고 언약적으로 보고 자식을 언약으로 축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날 속여?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인간 부자끼리 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이 나를 속여? 그런 게 아니고 저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아는 아버지 그 언약 때문에 축복받아야 될 렘넌트 욕을 알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렘넌트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세계복음만 하지 아버지한테 복 못 받는데 세계복음만 한다고 그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또 가정 형편에 따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이 렘넌트 여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왔다. 청년들의 다락방 청년은 이렇게 결혼과 후대 축복 받을 게 분명하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 그리고 육아 분명히 렘넌트 육아 할 테니까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안 할 게 아니고 분명히 렘넌트 육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이게 신비한 건지 얼마나 이 결혼은 결혼의 모델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의 언약이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녀의 결혼이 그렇게 변수가 많은가 봐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커플인데
아니 굉장히 이게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주 근사한 커플인데 안 돼요. 불행하고 안 되는 커플이 있거든요. 이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마 청년들에게 이걸 보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걸요. 가정 메시지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혼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정 메시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미래 어떤 부모가 될 걸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RDC 시대와 부모의 렘넌트 출산, 부모 얘기입니다. 이 렘넌트 임신과 출산에서 사단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성도의 임신 출산 싫어합니다.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원치 않아요. 방해하고 싶어요. 파토내고 싶어요. 파괴하고 싶어요. 유산시키고 싶어요. 잘못 애 키우는 거 방해하고 싶어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언약의 후대를 죽이는 게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마귀는 분명히 성도의 임신 출산을 방해합니다. 원치 않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문의 RDC 시대에 이 인물 주시려 하시는데 성도들은 스스로 태를 닦고 있단 말이에요. 엔간음은 좀 더 나아봅시다. 우리도. 그래서 2번을 말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맞는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다락방 성도는 다 출산하자라고 해도 될라나 몰라요? 이게 맞나 몰라? 어떤 아버지께서 제 메시지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안 하는 걸 중단했는데 메시지 듣고 즉시 애 하나 더 임신했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막 제가 이게. 정말 계속 언약 잡으시라고. 계속 언약 잡고 딱 언약 잡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은 언약 백성이에요. 반드시 언약이 왔다고 하면 응답이 왔다는 사인이고요. 언약이 내 마음에 걸렸대의 말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거 제끼고 무조건 언약 잡아야 돼. 메시지가 나와야 돼.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 잡고 그 기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요. 그리고 예전처럼 막 많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건 뭐 이건 이 말은 다 출산하지 이 말은 교리가 아니고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이 시대의 문화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성도는 세상적이지 않고 우리는 후대를 좀 더 낳을 수 있지 않냐. 하나 놓은 사람은 둘 낳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둘 낳은 분은 셋 낳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 교회 우리 태영아 부장은 자기가 올해 태영아 부부장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시면 기도하다 마음에 애 둘 있는데 셋 낳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됐다고 앵간하면 낳으라고 그랬지. 태영아 육아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이게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 완벽한 말씀, 영원한 말씀. 애가 이거 먹기만 하면 돼버리는 애예요. 애가 이걸 먹기만 하면 이거 된다, 이건. 아, 이거 진짜, 이거 흥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 6장 17절.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보약이에요. 완전히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요, 진짜 이거 예사로운 말씀 안 해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이걸 정말 아나?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이렇다는 걸 정말 알고 있나? 렘넌트 태영아는 렘넌트의 생각과 체질과 습관과 무의식을 창조하는 시간표인데 이걸 보고만 해줘야 돼요. 다락방은 태영아사 필수에 이건 해야 돼요. 전국에 502교회, 해외 119군데 파송, 그, 우리 관계 있는 곳. 국내 502교회, 해외 119군데, 태영아부 사역이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요. 다락방의 태영아 사역 이후,
다락방 냈는데 생각 보고마, 차질 보고마, 습관 보고마, 무의식에 보고마 시간표가 태용한데 왜 안 합니까? 당연히 교회마다 태용하고 하셔야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태용하고 이거 육아하셨네.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성품 기질 이런 이야기하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길러지는 것, 유전과 환경, 타고나는 것, 육아 등 이건데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언급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 있어요. 3번 RG 시대와 부모가 알아야 할 공동체 시간표예요. 저희들이 줄곧 말하는 랩런트는 개인 가문의 육아가 아닙니다.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아는 집안에서 랩런트 나올 겁니다. 아무리 아이를 잘 키워도 공동체 모르는 집안에서 하는 랩런트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공동체 운동이다. 저희들에게 복음 공동체. 그 다음에 랩런트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아, 세상에 복음 하나 없었어. 복음 하나 있으면 되는구나. 생명의 한이죠. 생명적 헌신이 뭔가를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 근 헌신이 가능한 생명의 한, 그 다음에 후대 한. 하나님은 주권 속에 후대 운동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후대에 대한 언약적 한이 필요하죠. 그래야마자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되는 거구나. 공동체 운동. 복음 모르면 저주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귀와 같아. 그냥 마귀라 마귀. 아예 복음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도 맞지만 아예 더 말하면 마귀라 마귀. 마귀와 같아. 입꼬르에 그냥 마귀 자식 마귀 집안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레몬드 공동체 모르면 복음 운동 실컷하고 망합니다. 실패해요. 공멸에 분열되고 내부에서 분열되고 공동체 모르면 공동체 쫙 이렇게 원리스가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고 승리하는데 공동체 안 되면 실컷 보고 믿어놓고 나중에 공멸한다. 같이 망해버려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동체. 참 우리가 일반 육아와 너무 다르죠. 우리가 말, 이 다락방이 말하는 태영아나 육아가 너무 다른 공동체 육아입니다. 이게. 지지난번 핵심 메시지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약해도 강국을 이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거다 이거죠. 공동체. 우리에게 개인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태영아 부모님들이 개인 따라가야 될 메시지. 이런 생명의 한, 이런 후대 언약적 한을 품고 24시간 기도한대. 통해야 되겠죠.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와 통해야 되고. 그만 내 새끼 하나 키우는 거 하고 이런 관점하고 진짜 다르거든요. 교회 오면 다른 아이들도 보이고 우리 공동체가 보이고 정말 다른 눈이거든 이건요. 근데 그게 우리 다락방의 후대 운동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도가 이사시 기도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항상 뭐 길 걸어가나 오나 가나 누우나 일어나나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로 전도자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랩런트 공동체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내 후대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생각하고 항상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섯 체질 습관 바꾸라고 갱신하라고 늘 메시지 오잖아요. 여기 타영아 메시지는 당연히 공부가 뭐죠? 독서가 이게 육아 공부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타영아 메시지예요. 그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들리고 응답으로 되어지죠.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뭐게요? 1. 헌인지문 2. 숭례문 뭐게요? 맞았습니다. 그건 역사 지식이죠. 한국에서 시험 치면 그렇게 쓰셔야 되지만 우리 다락방 랩런트 운동할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다락방의 직력 국보는 뭐냐 랩런트입니다.
하나님이 점수 시험이 있는데 내거들랑 숙념을 쓰지 말고 레멘트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보 1호 숙념을 쓰면 하나님이 찢어버립니다. 우리의 보물은요 레멘트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단지 뭐 내 새끼가 이런 게 아니고 언약적 계획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우리는요 비록 옆집 아줌마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집에 렘넌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렘넌트 나올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권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그 레멘트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 계획대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말씀 보내사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나이금 이 시간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주권적인 언약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부모, 그 가정,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대적 렘넌트 운동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태영아 메시지를 좀 받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